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독특한 질감의 목도리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 거예요. 겉뜨기랑 안뜨기만 반복해서 만드는 무늬고요. 필요한 재료는 올리올리 3볼이랑 대바늘은 7mm 준비하시면 되고, 돗바늘, 가위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목도리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겉뜨기랑 안뜨기만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사선으로 좀 헤링본처럼 나오는 무늬를 만들었어요. 기법은 아주 간단한데 반복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완전 생초보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쓰는 거는 겉뜨기랑 안뜨기 이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 알려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안 보면서 같이 떠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호로 그려져 있고요. 딱 보기에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여기 기호 도안 보면서 뜨실 때는 코잡기랑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딱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다뜰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라서 저 따라서 몇 번만 반복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고요. 이렇게 딱세 가지 코잡기, 겉뜨기, 안뜨기만 기초로 학습하고 와주시면 이렇게 도안 보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뜨개질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드 참고하셔서 코잡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세 개만 연습하고 와주시고요. 전 여러분들이 코잡기랑 겉뜨기, 안뜨기는 할줄 안다고 가정하고 이제 겉뜨기 하는 거랑 안뜨기 하는 건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코를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위에 카드에 걸려있는 일반 코잡기 방법으로 30코 잡아서 가지고 와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30코 잡아준 상태입니다. 자, 도안을 읽을 때는 1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첫 번째 단이고요. 홀수단은 항상 겉면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셔도 한번 쭉 귀로만 들어보세요. 자, 홀수단은 겉면이고요. 2로 올라가면 자, 쭉 와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짝수단은 안쪽 면입니다. 자, 그래서 짝수단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을 거고 올라가서 세 번째 단은 겉면이에요. 홀수단이니까 겉면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홀수단은 오른쪽에서 왼쪽, 짝수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V자 기호는 걸러뜨기라는 기호고요. 제가 뜨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로줄 기호는 겉뜨기 기호입니다. 그리고 빈칸 기호는 안뜨기 기호고요. 자, 세로줄은 겉뜨기, 빈칸은 안뜨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올라가서도 이제 짝수단에서도 기호 보면서 뜰 건데, 짝수단은 항상 보이는 기호의 반대로 읽을 거예요. 자, 이것도 귀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안 가시죠? 제가 이것도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30코 잡아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0코 다 잡아서 가지고 오셨으면 이제 도안 보면서 뜨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 1단이고요.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읽을 거예요. 자, 홀수단은 겉면이고요. 겉면은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보이는 기호 그대로 보면서 뜰 거예요. 그래서 V자는 그대로 걸러뜨기 할 거고, 그다음에 세로줄은 겉뜨기 기호, 그 다음에 빈칸 안뜨기 기호였죠? 그래서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에 쭉 반복이고 마지막 끝날 때 겉뜨기 둘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겉뜨기 둘, 안뜨기 둘을 계속 반복하는 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걸러뜨기 할 건데 여기 첫 번째 걸러뜨기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뜨기 할 거고요. 여기 위로 갈수록 걸러뜨기 하는 게 규칙을 조금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몇 단은 첫 번째 코 걸러뜨기 할때 어떻게 걸었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랑 지금 똑같이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자, 코 잡고 나면 꼬리실 말고 실뭉치와 연결된 긴실 있죠? 이렇게 두고 이제 첫 번째 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 뜨지 않고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서 걸러줍니다. 자, 그 다음 코는 여기 세로줄 겉뜨기 하나였어요. 자, 바로 다음 코, 두 번째 코는 찔러서 겉뜨기로 떠줄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반복합니다. 자, 안뜨기 뜰 때는 바늘과 바늘 사이로 실 가지고 와주시고, 안뜨기로 이렇게 하나, 둘. 떠주시고 안뜨기 둘 겉뜨기 둘 반복이에요. 자, 겉뜨기 뜰 때는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하나 둘 이렇게 떠줍니다. 자,
겉뜨기 둘다 쓰면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둘. 안뜨기 둘다 쓰면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둘. 자, 이렇게 끝까지 겉뜨기 둘, 안뜨기도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 두코 겉뜨기 둘로 끝나게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뜨다가 내려놓고 내가 방금 겉뜨기 떴는지 안뜨기 떴는지 헷갈릴 때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방금 뜬코쭉 당겨서 봤을 때코 아래에 이렇게 바로 아래 가로줄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쭉 당겨서 봤을 때 V자 모양 코가 있는 게 있어요. V자 모양은 겉뜨기로 떴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겉뜨기로 떴으면 안뜨기로 뜰 차례겠죠. 자, 이렇게 쭉 당겼을 때 가로줄이 코 바로 아래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안뜨기로 떴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 두 코는 겉뜨기로 뜨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쭉 당겨서 봤는데 요맨 처음에 가로줄 말고 바로 코 밑에 이렇게 V자 모양 코 보이시죠? 겉뜨기 두 개로 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뜨기로 뜰 차례니까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둘 뜨고 자, 안뜨기 둘 뜨니까 이렇게 가로줄 바로 밑에 생겼죠. 자, 쭉 당겨서 봤을 때 가로줄이 이렇게 딱 붙어있다. 그러면 안뜨기 두 개로 뜬 거예요. 자, 실 뒤로 보내고 이제 겉뜨기 둘 떠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 두 코는 겉뜨기 둘로 끝나게 되고요. 항상 안뜨기 뜰 때는 실이 앞쪽에, 겉뜨기 뜰 때는 실 뒤로 보내서 떠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떠볼게요. 안뜨기로 뜰 때는 실 안으로. 안뜨기 둘. 겉뜨기로 뜰 때는 실 뒤로. 겉뜨기 둘. 자, 지금 제가 하는 겉뜨기랑 안뜨기가 너무 빠르신 분들은 아직 기초 학습이 안 되어 있으신 상태니까 여기 위에 카드 참고하셔서 기초는 꼭 먼저 하고 와주세요. 자, 지금 또 말하다가 제가 방금 뭘 땄는지 까먹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코 모양을 보면 되는데 V자 두 개죠? 그러면 이제 안뜨기 뜰 차례예요. 아, 안뜨기 하실 때 반대로 감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항상 바늘과 바늘 사이로 왔다가 이렇게 앞으로 감으셔야 돼요. 안뜨기 뜰 때. 자, 이렇게 감으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감으셔야 됩니다. 자, 겉뜨기로 뜰 때도 이렇게 반대로 감으시는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항상 뒤로 이렇게 갔다가 크게 앞으로 오셔야 돼요. 겉뜨기 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둘. 마지막 두 코는 겉뜨기 둘로 끝납니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둘. 자, 이렇게 뜨고 이제 뒤집어서 두 번째 단인 짝수단 가도록 할 거고요. 짝수단은 이제 안쪽 면이 될 건데, 자, 안쪽 면 바라보고 뜰 때는 전단에서 뜬, 홀수단에서 뜬코 모양을 보고 맞춰서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짝수단은 도 안에 있는 요 기호 반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뜨개질에 숙련되신 분들도 짝수단은 이 전단하고 맞춰서 뜨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잘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짝수단 도안 기호 반대로 보지 않고 코 모양 맞춰서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홀수단, 짝수단 구분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면 이 꼬리실이 왼쪽에 있으면은 짝수단 뜰 차례고요. 그러니까 꼬리실하고 뜨는 실이 이렇게 반대에 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짝수단이고 안쪽면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꼬리실이 뜨는 실이랑 같은 데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홀수단 뜰 차례예요. 지금은 반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짝수단 뜰 차례고요. 짝수단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이 뜨는 실이랑 꼬리실 반대에 있으면 항상 전단에서 뜬 모양 맞춰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전단에서 뜬 모양 맞춰서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코 걸을 때 어떻게 걸을 거냐면 이렇게 내가 첫 코를 걸러야 될 차례에 이렇게 코 아래에 가로줄이 있으면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을 거고요. 자, 코 아래에 V자가 있으면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코 아래에 가로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줄 거고요. 자, 그 다음 코들은 코 모양 맞춰서 뜰 거예요. 코 모양 맞춰서 뜬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가로줄이 있으면 안뜨기로 뜰 거고, V자가 있으면 겉뜨기로 뜰 거예요. 지금 바로 다음 코는 가로줄이 있는 코예요. 그래서
그대로 찔러서 안뜨기로 뜰 거고요. 그 다음에 V자가 보이면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당겨서 보시면 V자, V자. 그 다음 코는 가로줄, 가로줄.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하는 건 똑같은데 짝수단에서는 이렇게 코 모양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자, 가로줄인 안뜨기로 떠야 될 차례죠? 그러면 실 안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로 떠줍니다. 실 뒤로 보내고 쭉 당겨서 봤을 때 이렇게 V자 코 보이시죠? 겉뜨기로 떠줍니다. 안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 항상 짝수단일 때는 코 모양 보면서, 짝수단은 꼬리실이 왼쪽에 있으면 짝수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당겨서 봤을 때 V자 코니까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들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 두 코 뭘로 뜨고 끝나냐면, 마지막 두 코는 지금 가로줄 두 개 보이시죠? 그래서 안뜨기 두 개로 뜨고 끝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끝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두 코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둘로 끝나게 될 거고요. 이제 뒤집어서 세 번째 홀수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홀수단 보니까 꼬리실하고 뜨는 실 같은 위치에서 나오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내가 홀수단을 뜰 차례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저희 지금 세 번째 단뜰 차례인데요. 이 V자 보이죠? 여기 V자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을 거예요. 자, 왜냐면 이렇게 처음 코 봤을 때첫코 아래 이렇게 V자 모양 걸려 있으면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을 거고요. 첫코 아래 아까 전에는 가로줄 걸려 있었죠. 바로 이 짝수단 두 번째 단뜰 때, 그때는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 아래 지금 V자 걸려 있으니까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을 거고, 바로 그 다음 코 뭔지 확인을 하고 그 뒤로부터 반복을 시작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은 보시면은 걸러서 뜨고, 걸러 뜰 때는 코 모양 보면서 걸읍니다. 그 다음 코는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반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도안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처음 세 코가 뭔지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걸르는 거는 뭐 항상 똑같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두 코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쭉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걸러뜨기 하고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개쭉 반복하다가 마지막 끝나는 코도 보시면 좋아요. 마지막 끝날 때 겉뜨기 둘에 안뜨기 하나로 끝나요. 세 번째 단은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V자 걸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안뜨기 둘이었어요. 자, 걸르고 안뜨기 둘. 그러면은 실 안으로 가지고 와서, 자, 사이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둘. 자, 그 다음은 겉뜨기 둘이겠죠? 쭉 겉뜨기 둘, 안뜨기 둘. 이제부터 반복합니다.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둘,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둘. 자, 이렇게 방금 뜬코 모양 확인하시면서 가로줄 걸려 있으면 안뜨기로 뜬 거죠. 그 다음에 쭉 당겨서 V자 걸려 있으면 겉으로 뜬 거고, 가로줄 걸려있으니까 안뜨기 두 개로 뜬 거고, 이제 뒤로 보내서 겉뜨기 두 개로 뜰 차례예요. 자, 홀수단 뜰 때는 밑에 코 모양이랑 어긋나게 떠져요. 자, 도안 보시면은 지금 저희 세 번째 단 뜨고 있죠. 이큰 그림으로 봤을 때요 네모 칸이 이렇게 한칸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시면 좀 쉽죠. 그래서 이 저희가 홀수단 볼 때는 짝수단이랑 어긋나게 떠져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어긋나지 않고 딱 똑같이 맞춰서 지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 단뜰때 똑같이 맞춰서 뜰 거예요. 자, 지금 홀수단 뜰 때는 전단이랑 어긋나게 떠지기 때문에 밑에 거 맞춰가면서 뜨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홀수단 뜨고 있고요. 지금 저는 또 내려놓고 와서 방금 뭘 떴는지 까먹었어요. 그럴 때는 전에 뜬 코를 보면 되는데, 지금 V자 두개 걸려 있어서 이제 안뜨기로 뜰 차례겠네요. 그래서 안뜨기로 두코 떠줍니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안뜨기 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둘. 저처럼 이렇게 코 모양 보면서, 특히 홀수단 뗄 때, 자, 홀수단 어떻게 구분하냐면 꼬리실 오른쪽에 있으면 홀수단이죠. 홀수단 뗄 때는 내가 전에 떠온 이 기록들을 확인하면서 가로줄 걸려 있으면, 가로줄 두 개 있으면 이제 V자 두 개인 겉뜨기 두 개 만들어줄 차례고, V자 두 개 걸려 있으면 안으로 가져와서 가로줄 두 개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뜰 때 확인할 거는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 전에 떴던 이 히스토리들 기록을 보고 확인하시고, 꼬리실이 왼쪽에 있으면 그 전단에서 떴던 모양을 맞춰서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슬슬 이해가 가시죠? 조금 어렵긴 할 텐데요.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이해 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잘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겉뜨기로 두 개, V자 모양 두 개 있으니까 안뜨기로 뜰 차례고요.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둘, 안뜨기 하나로 끝나게 되는데 도안에서도 맞는지 확인하면 겉뜨기 둘, 안뜨기 하나로 끝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겉뜨기 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그 다음 단 떠줄 차례고요. 지금 이제 꼬리실이 왼쪽에 있으니까 저희는 짝수단 뜰 차례고, 짝수단에서는 전단에서 뜬 코 모양 보면서 똑같이 맞춰서 뜨시면 되죠. 자, 코 모양 보면서 똑같이 맞춰서 뜬다는 뜻은 이렇게 쭉 당겨서 보시면 가로줄 걸려 있으면 안뜨기로 뜨면 되고, V자 걸려 있으면 겉뜨기로 뜨면서 똑같이 코 모양을 맞춰주시면 된다는 뜻이고, 항상 첫 코 걸을 때는 코 아래에 V자가 걸려 있는지 가로줄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면은 되게 가로줄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실을 밑으로 떨어뜨려 놨을 때 쭉 당겨서 보면 요거는 V자 코예요. V자 코라서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을 거예요. 자,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주고, 자, 이제 짝수단이니까, 짝수단은 요 꼬리실 왼쪽 끝에 있죠? 짝수단이니까 보이는 코 모양 맞춰서 뜰 거예요. 첫 코는 걸렀고, 이제 가로줄이니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로 떠주고, 또 가로줄이니까 안뜨기로 떠주고, 쭉 당겨서 보니까 V자 두 개예요. 그러면은 V자 맞춰서 떠주고.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겉뜨기 둘, 안뜨기 둘의 반복이고요. 홀수단에서는 전단에 뜬 히스토리를 보면서 뜬다. 뭐 사실 짝수단에서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짝수단 뜰 때는 여기 전단에서 뜬 거. 아, 방금 제가 조금 헷갈리게 말했죠? 홀수단 뜰 때나 짝수단 뜰 때나 방금 떠준 히스토리 보면서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짝수단 뜰 때는 전단에서 뜬 요 밑에 있는 코 모양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짝수단 뜰 때 오히려 조금 더 쉽게 힌트를 얻어서 뜨실 수가 있습니다. 홀수단 뜰 때는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코를, 도안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반복을 할 거고요. 지금 짝수단 뜰 차례니까 코 모양 맞춰서 뜰 거고, 겉뜨기 둘, 그리고 안뜨기 하나로 끝나요. 여기가 V자 코인지 가로줄 코인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에서 이 세 번째 코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죠? 지금 V자, V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마지막 코는 안뜨기로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 모양 보면서 계속 맞춰가면서 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끝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저희는 네 번째 단 같이 뜨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 마지막 세 코 남은 상태고요. 마지막 세 코는 겉, 겉, 안 이렇게 떠오시면 돼요. 자, 실 뒤에 와 있는 상태에서 겉, 겉,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이제 다섯 번째 단 같이 떠보도록 할 거고요. 홀수단이고 꼬리실이 지금 오른쪽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 보시면 걸러뜨기 하고 그 다음 코 안뜨기로 뜰 거고요. 그 다음부터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이에요. 그래서 걸러뜨기 하고 안뜨기 뜨고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해 볼게요. 자, 걸러뜨기 할 건데 걸러뜨기 할 때는 코 모양 봐야 되죠? 자, 실을 이렇게 앞으로 와 있는 상태 말고 밑으로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V자 모양이면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을 거예요.
자,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 안뜨기로 뜨고 겉뜨기 툴 반복. 자, 실 안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로 뜨고 그 다음 코부터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 겉뜨기 하나 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둘 그 다음에 뒤로 보내고 겉뜨기 하나 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둘. 자, 그래서 홀수단 뜰 때는 도안 보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첫 하나 둘 세 코 혹은 하나 둘 셋 네 코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두 코씩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뜨실 수 있고요. 제가 또 방금 내려놓고 왔는데 방금 뭐까지 떴는지 기억이 안 나요. 코 모양을 보면 되죠? 가로줄 두 개 있으니까 이제 겉뜨기 두 개 뜰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 둘.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뭘로 끝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데 도안에서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 끝부분 쭉 보면은 지금 안뜨기 두 개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마지막 두 코 안뜨기로 뜨고 끝날 거고요. 끝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단 마지막 두 코 안뜨기로 뜨고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짝수단 뜰 차례예요. 자, 꼬리실이 왼쪽에 있으면 저희는 짝수단 뜰 차례고요. 꼬리실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는 전단에서 뜬 코 모양 맞춰서 뜨시면 되죠. 자, 첫 코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 거고요. 자, 지금 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상태를 보시면은 V자 모양이죠. 자, 이렇게 두면은 가로줄 같지만 내려놓고 보면은 지금 V자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저희가 안뜨기까지 뜨고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V자 모양 코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V자 모양 코니까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을 거고요. 지금 짝수단이니까 코 모양 못 쳐서 도안 안 보고 바로 뜰게요. 자, V자 모양이니까 그대로 찔러서 겉뜨기로 뜨시고 그 다음에 가로줄 보이면 안뜨기로 뜹니다. V자 보이면 이렇게 쭉 당겨서 보셔야 돼요. 여기랑 이렇게 겹쳐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당겨서 보면 V자 두 개고 기본적으로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떠놓은 기록 보면서 뜨셔도 돼요. 자, 꼬리실 왼쪽에 있는 짝수단 코 모양 맞춰서 끝까지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그 다음 단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단은 마지막 코 어떻게 끝날 거냐면 안뜨기 둘에 겉뜨기 둘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끝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두 코 겉뜨기 둘로 끝나면 되고요. 지금 여섯 번째 짝수단 떴고요. 뒤집어서 이제 홀수단이고 일곱 번째 단들 차례예요. 자, 여기 이 부분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코 거르고 그 다음에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걸르는 것도 하고 겉뜨기 둘, 안뜨기 둘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첫 코 보면은 이거는 가로줄이에요. 자, 실을 밑으로 해놔도 요거는 가로줄입니다. 자, 이렇게 살짝 옆으로 당겨서 보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 코 모양 겉뜨기일 때도 이렇게 당겨서 보면 예쁜 겉뜨기 모양을 보여요. 자, 지금 요거는 가로줄입니다. 가로줄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실 앞쪽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안뜨기 방향으로 걸을 거예요. 자, 가로줄이면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거의 겉뜨기 방향으로만 걸렀어서 조금 새롭죠?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코 보면은 안뜨기 코 모양인데 아, 근데 지금 홀수단 뜰 차례니까 도안을 봐야 돼요. 자, 일곱 번째 단은 그 다음 코 지금 겉뜨기 두 코 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겉뜨기 두 코 떠야 될 차례예요. 그래서 지금 걸러준 상태에서 실 뒤로 이렇게 사이로 보내고 그 다음에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어떻게 했냐면 코 모양 보니까 안뜨기 코예요. 가로줄 있으니까. 그래서 실 앞에 둔 상태에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겉뜨기 둘 떠줄 차례라서 실을 뒤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겉뜨기로 두 코 떠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안뜨기 둘 그
그리고 뒤로 보내고 겉뜨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둘,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둘의 반복. 마지막 코 어떻게 끝나는지 볼게요. 지금 여기 7번째 단 보고 있고 쭉 타고 와서 마지막 코는 겉뜨기 하나로 뜨고 끝나요. 안뜨기 둘에 겉뜨기 하나.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7번째 단 마지막 세 코는 안뜨기 둘, 겉뜨기 하나로 끝나게 돼요. 지금 7번째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뜨기 둘, 겉뜨기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자, 실 안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안뜨기 둘,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하나. 자, 이렇게 끝났고 뒤집어서 이제 짝수단 떠줄 차례고요. 꼬리실 오른쪽에 있는 짝수단 뜨실 때는 전단에서 뜬 코 모양 맞춰가면서 뜰 거예요. 자, 지금 생성된 무늬 보시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뭔가 이렇게 칸칸이 올라가는 모양으로 쭉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전단에서 뜬 무늬 맞춰서 뜰 건데 첫 코를 걸러줘야겠죠. 첫 코 걸을 때 또 코 모양 봐야 되는데 실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요건 가로줄이에요. 자, 이게 좀 애매하면 살짝 옆으로 당겨 봤을 때 코알에 바로 이렇게 가로줄 걸려있죠? 그러면 요거는 안뜨기로 걸으셔야 됩니다. 자, 안뜨기 방향으로 걸을 거고 지금 꼬리실이 왼쪽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코 모양 맞춰서 뜰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둘, 안뜨기 둘 순서로 쭉 떠주시면 되고 첫 코 실 앞에 있는 상태에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거르고 그 다음에 실은 뒤로 보내줄 거예요. 왜냐면 다음 코 겉뒤로 떠줘야 되기 때문에. 자, 실을 바늘과 바늘 사이로, 자,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 바늘과 바늘 사이로 뒤로 보내셔야 되고요. 겉뜨기로 뜯고 뜨고 지금은 전단에서 뜬 코 모양 그대로 맞춰서 떠주는 짝수단입니다. 왜냐면 꼬리실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로 보내고 코 모양 맞춰서 끝까지 뜨고 코 모양 맞춰서 뜨다 보면 안뜨기 둘, 겉뜨기 하나로 끝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뜨고 있는 짝수단 마지막 세 코는 안뜨기 두 코에 겉뜨기 하나로 끝나게 되고요. 코 모양 맞춰서 뜨시고 계시죠? 안뜨기 두 코에 마지막 코는 겉뜨기로 뜨고 끝납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홀수단 떠줄 차례고요. 지금 이제 9번째 단 뜰 차례예요. 걸러뜨고 그 다음 코는 겉뜨기이고요. 그 다음에 안뜨기도 겉뜨기도 안뜨기도 겉뜨기도 반복입니다. 자, 걸러뜨고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둘 해볼게요. 걸러뜨려면 코 모양을 봐야겠죠? 자, 지금 걸러뜨려면 코 모양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옆으로 당겨서 봤을 때 지금 가로줄이에요. 그러면은 안뜨기 방향으로 걸을 거예요. 자, 실은 앞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안뜨기 방향으로 걸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떠야 될 코 보니까 겉뜨기로 떠야 돼요. 그러면은 겉뜨기로 뜨고 안뜨기 둘, 겉뜨기 둘 반복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로 뜰 거고요. 실을 바늘과 바늘 사이로 뒤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자, 지금 겉뜨기 하나까지 했죠? 안뜨기 둘, 겉뜨기 둘 반복. 안뜨기 하나 둘, 겉뜨기 하나 둘. 자, 이렇게 뜨고 마지막에 끝나는 코 지금 겉뜨기 두 개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두 코 겉뜨기 두 개로 뜨고 끝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끝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지금 9번째 단 마지막 두 코는 겉뜨기 두 개로 뜨고 끝납니다. 겉뜨기 두 개로 뜨고 끝나게 되고요. 뒤집어서는 짝수단 뜰 차례고 지금 이제 10번째 단이에요. 짝수단 뜰 차례고 꼬리실은 지금 왼쪽에 와 있으니까 코 모양 맞춰서 뜨시면 되고, 자, 실 이렇게 앞쪽으로 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코 모양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으로 살짝 당겨서 봤을 때 지금 가로줄 있죠? 그러면 안뜨기 방향으로 걸을 거예요. 자, 실 앞에 이렇게 두시고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넘겨주시고 이제 코 모양 보면서 맞춰서 뜹니다.
자, 그 다음 코 지금 가로줄이니까 바로 이어서 안뜨기로 뜰 거고요. 첫코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당겨주세요. 안뜨기로 맞춰서 뜨고 이제 코만 보면서 쭉 당겨서 보시면 겉뜨기 둘 뜰 차례죠. 자, 이제 끝부분까지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지금 열 번째 짝수도 안 뜨고 있고요. 마지막 두 코는 겉뜨기 둘, 안뜨기 두 개 뜨고 끝나요. 코 모양 애매하지만 겉뜨기 두 코, 다음은 안뜨기 두 코겠죠? 자, 그러면 열 번째 단 끝에서 다시 만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라서 제가 어떻게 뜨는지, 어떤 식으로 돈안 보고 뜨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두 코, 안뜨기 두 코로 뜰 거고요. 안뜨기 하나, 둘, 뜰 거고 이제 열 번째 단이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다 떠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도안에 주황색으로 네모칸이 되어 있죠? 이 8단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단까지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 세 번째 단으로 가서 여기부터 또 시작해서 여기 10번째 단 도달하면 또다시 세 번째 칸으로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뜨다 보면 목도리가 자동으로 반복 구간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왜냐면 끝부분까지 계속 반복이니까 여기는 생략이 될 건데 이제 위로 갈수록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시니까 저희가 반복 구간을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열 번째 단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 단 이렇게 떴고 이제 그 다음에 반복 구간 따라 할 때는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단부터 보면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쭉 왔다 갔다 뜨고 1번째 단 뜨고 나면 다시 세 번째 단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세 번째 단을 봐야 되는지 다섯 번째 단을 봐야 되는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안 보고도 이 모양 전체적인 거 보면서 어떻게 맞춰서 뜨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도안 안 보고 전체적인 무늬를 파악을 하면서 맞춰서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조금 헷갈려서 웬만하면 뭐 도안 보시고 뜨시는 것도 괜찮아요. 계속 여기 세 번째 단 보고 뜨다가 열 번째 단 찍고 내려와서 또 여기 보고 쭉 보고 이런 식으로 뜨시면 되고 항상 저희는 겉면 이 홀수단 시작하는 처음 몇코 코스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야 하는 단은 하나, 둘, 셋, 네 단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중간중간에 있는 짝수단들은 이제 전단에서 뜬코 모양 보고 맞춰서 뜨시면 되고 항상 첫코 걸을 때는 코 모양 보면서 V자 모양 코면 겉뜨기 방향으로 걸고 가로줄이나 안뜨기 모양 코면은 안뜨기 방향으로 걸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 네 단만 보면 돼요. 겉면 홀수단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단, 몇 코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중간중간은 코 맞춰서 뜨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도안을 아예 안 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도안을 아예 안 보려면 이 전체적인 무늬를 파악을 하면서 뜨시는 게 좋은데요. 이 무늬는 이 사선이 이렇게 한칸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매 겉면에서, 그러니까 이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한칸 이동해서 이제 떠지고, 그 다음 단에서는 그단 맞춰서 떠지고, 또그 다음 단에서 한칸 이동하고, 그 다음은 그대로 올라오고, 그 다음 단에서 또 이렇게 이동하면은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사선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요 칸을 한칸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떠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줄도 보이죠? 저는 첫 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줄을 볼 거예요. 항상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줄 보면서 코를 옮겨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VV 이렇게 있죠? 이게 한칸 옮기려면 여기 V, 요 가로줄 위에도 V가 쌓여야겠죠? 한 칸이 이렇게 옮겨져서 새로운 무늬가 형성이 되려면. 그래서 여기 가로줄, 여기 V, V, 그리고 가로줄, 가로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코는 안뜨기로 뜨고, 그 다음 코도 안뜨기로 뜨고, V, V 이렇게 맞추고, 나머지는 겉뜨기도 안뜨기도 겉뜨기도 안뜨기도 이렇게 맞추면 된다라는 뜻인데 조금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선으로 올라가는 요줄 중에 두 번째를 찾아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VV 보이시죠? 이게 한 칸 이동을 하려면 여기 V, 이 가로지 위에도 V 이렇게 쌓여야 한 칸 이동해서 새로운 무늬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VV, 자, 항상 두 코씩 반복이니까 그 전에는 가로, 가로겠죠? 그래서 코 거르고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반복해서 쭉뜬 다음에 다음 단에서는 이 세팅돼 놓은 코 모양 맞춰서 뜨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거르고 가로줄 두 개 만들고 V자 두 개 만들면 되죠. 자, 그래서 걸을 때는 코 모양을 봅니다. 지금 V자 코고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줄 두 개 만들어줘야 될 차례고 실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럼 안뜨기로 두 개 떠줍니다. 안뜨기로 하나, 둘, 떠주고 이제 VV 만들고 가로 가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둘. 자, 이제 앞으로는 이번 단은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계속 끝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지금 겉뜨기 하나 있고 겉뜨기 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둘 뒤로 보내고 겉뜨기 둘.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반복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끝나는 코수는 뭐 원래는 도안에서 확인을 했지만 계속 뜨다가 만약에 뭐 안뜨기 두 개로 끝나고 마지막 코는 겉뜨기 하나 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겉뜨기 두 개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저희가 항상 잘 맞춰서 겉뜨기 둘, 안뜨기 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떴으면은 끝에서 끝나는 건 항상 매번 다르니까 여기서만 잘 맞춰서 뜨시면 돼요. 자, 이제 계속 전에 떴던 거 보면서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해서 이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번 단은 마지막 코 하나 안뜨기로 뜨고 끝나게 되고요. 이제 뒤집어서 짝수단 뜰 때, 그러니까 꼬리실 왼쪽에 있는 부분 뜰 차례에는 코 모양 보고 그대로 맞춰서 뜨면 되겠죠? 가로줄에는 안뜨기, V자에는 겉뜨기 똑같이 맞춰서 뜹니다. 그리고 코 걸을 때는 자, 이렇게 실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로 볼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가로줄 같은데 사실상 가로줄이 아니고요. 이렇게 쭉 당겨서 봤을 때 요거는 겉뜨기 코예요. 왜냐면 저희가 마지막 코 안뜨기로 뜨고 끝났기 때문에 여기 이쪽 코는 겉뜨기 코입니다. 이렇게 V자예요. 되게 가로줄처럼 보이죠? 이렇게 주면은 가로줄처럼 보이는데 V자 모양 코입니다. 자, 요렇게 옆으로 당겨서 보시면은 V자 모양 코예요. 자, 그래서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주시고 자, 이제 실 다시 안으로 가지고 와서 코 모양 맞춰서 안뜨기는 안뜨기대로 뒤로 보내고 겉뜨기는 겉뜨기대로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 다음 단에서 또 이렇게 옮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 이렇게 안뜨기로 뜨고 끝났고요. 또 다시 뒤집어서 꼬리실 오른쪽에 있는 겉면이고요. 이번에도 또 여기 이 사선줄 보면서 칸을 이렇게 옮겨줘야겠죠? 자, 이번에도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를 볼 거고요. 지금 VV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러면은 VV 이렇게 써줘야 돼요. 왜냐면 한칸 옮기려면 여기 맞춰서 VV 쌓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한칸 옆으로 옮기려면 VV 이렇게 옮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가로줄 위에 V자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VV 그러면 가로겠죠? VV 가로. 그러면 여기 가로는 그대로 안뜨기로 뜨면 되고, VV 가로니까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뜨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두 번째 이 사선줄을 찾아주시고, V자 모양 코두개 찾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VV 이렇게 쌓아줘야 한칸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V, 여기 가로줄 위에도 V, 겉뜨기로 떠줘야 되고 겉뜨기랑 안뜨기랑 기본적으로 두 코씩 반복이니까 그 전에는 안뜨기로 떠야 된다라고 저희가 유추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코 넘기고 안뜨기로 뜬 다음에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자, 까먹지 말고 넘기고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뜨면 돼요. 자, 넘길 때 코 모양 보고 넘길 거고 지금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거 V자 모양 코죠? 그러면 걸러줍니다.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주고 자, 그 다음에 안뜨기로 뜨고 겉뜨기, 겉뜨기였어요. 자, 안뜨기로 뜨고 겉뜨기, 겉뜨기 실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로 하나 뜨고 자, 그 다음에 겉뜨기, 겉뜨기로 떠줍니다. 겉뜨기, 겉뜨기 자, 겉뜨기, 겉뜨기 뜬 다음에는 안뜨기, 안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또 쭉 끝까지 반복이고 반대편에서는 자, 뒤집어서 그 다음 단은 코 모양 맞춰서 뜨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두 코 안뜨기 두 개로 끝이 나게 되고요. 마지막 두 코 안뜨기 두 개. 그 다음에 뒤집어서 짝수단 꼬리실 왼쪽에 있을 때는 첫 코 거르고 코 모양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자, 여기 코는 지금 겉뜨기 코예요. V자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당겨서 보면 V자 모양이고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거르고 그 다음부터는 코 모양 보면서 자, V자 모양 코죠? 겉뜨기로 뜨고 안으로 가져와서 코 모양 보면서 가로줄에는 안뜨기 V자에는 겉뜨기 뜨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 단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두 코 이렇게 겉뜨기 두 개로 뜨고 끝났고요. 이제 또다시 꼬리실 오른쪽에 있는 겉면 바라보고 뜰 차례고 또 한 칸 옮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항상 두 번째 사선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 사선 쭉 따라서 올라오고 보니까 너무 가까워요. 그래도 찾을 순 있어요. 자, V자 두 개를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옮기려면 V, V여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겉뜨기로 뜰 차례고 여기도 겉뜨기로 떠야 돼요. 그러면은 첫 코 넘기고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로 뜨면 된다라는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뭐 아까랑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나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생각하고 찾을 거야 하면은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기본 구조나 패턴 한 칸 움직이는 건 다 똑같으니까 자, V자 두 개 찾아줍니다. 자, 한 칸 옮기려면 V 가로줄 위에도 V 하나 이렇게 걸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V, V, 가로, 가로, V, V 똑같아요. 그래서 첫 코 넘기고 겉뜨기 둘, 안뜨기 둘 반복하면 된다라고 이해하고 이번 단 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첫 코 넘겨줄 거예요. 첫 코 넘길 건데 이렇게 살짝 당겨서 봤을 때 이거는 V자가 아니라 가로줄이에요. 그래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넘길 거예요. 자, 첫 코는 가로줄이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넘길 거고 아까 패턴대로 V, V여야 되니까 겉뜨기 두 개로 바로 이어서 뜹니다.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거르고 그 다음에 실 뒤로 보낼 거예요. 겉뜨기로 떠야 되기 때문에 실 사이로 보내고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로 뜹니다. 겉뜨기, 겉뜨기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안뜨기 자, 계속 또 두 코씩 반복하다 보면 이번 단도 하나에 이렇게 옮긴 새로운 무늬가 세팅이 될 거고 그 다음 단은 또 맞춰서 뜨면 되겠죠? 자, 일단은 끝까지 뜨고 다음 단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 마지막 코는 안뜨기 둘 그리고 겉뜨기 하나로 뜨고 끝나게 되고요. 뒤집어서는 코 모양 맞춰서 뜨되 첫 코 어떻게 걸을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첫 코는 지금 보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야 돼요. 왜냐면 이건 가로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옆으로 당겨서 보시면 가로줄이에요. 그래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넘기고 그 다음 코는 V자니까 뒤로 보내고 겉뜨기로 맞춰서 떠줍니다. 지금 꼬리실 왼쪽에 있는 짝수단이고요. 맞춰서만 뜨고 이제 또 그 다음 단 시작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 마지막 코 안뜨기 둘 그리고 겉뜨기 하나로 뜨고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단 뒤집어서 또 꼬리실 오른쪽에 있는 겉면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사선 두 번째 거가 여기로 또 명확하게
보이죠? 자, 여기는 이제 끊겨가지고 사선 하나 끝나버렸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번째 사선 찾은 다음에 V자, V자 두개 찾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V자, 다음에 V자 한칸 옮기려면 여기 V자 두개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V자, 그리고 가로질 위에 V자. 그러면은 가로, 가로, V 하면 되니까 넘기고 겉뜨기 뜨고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두 번째 사선에서 V자 V자 찾았죠? V V 되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뜨시면 돼요. 그래서 넘기고 겉뜨기로 한코 뜨고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뜨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요거는 가로줄이고요. 그래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으면 돼요. 자, 지금 또 이게 이렇게 반대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V자 있고 가로줄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걸쳐서 뭔가 무늬를 반전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나만의 규칙을 찾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자, 항상 여기 오른쪽에 꼬리지 있는 부분에서 무늬를 옮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늬가 서로 겹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V자랑 가로줄이 항상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얘가 겹치려면, 여기는 가로, 가로, V, V, 가로, 가로, V, V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저는 제가 말하고도 솔직히 그렇게 찾는 거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 사선 이렇게 두 번째 찾고 V, V 찾았으니까 여기 가로줄 위에도 V자 하나 쌓아줘야 되죠? 한칸 옮기려면 V, V, 가로, 가로, V 그러니까 겉뜨기 뜨고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뜰 거예요. 넘기고 겉뜨기 하나 뜨고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자, 그래서 안뜨기 방향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실 뒤로 보내줍니다. 그다음에 겉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안뜨기 앗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뜰 거예요.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안뜨기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겉뜨기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안뜨기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겉뜨기 자뭐 꼴랑 겉뜨기랑 안뜨기 반복인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그래도 이게 한번 이제 감을 잡고 나면은 뭐 하다 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무늬 맞춰져서 잘 떠지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어려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반복 구간 다 텍스트로 써서 드릴 거니까 그것만 보고 똑같이 따라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도안 안 보고 반복하는 거는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중간에 실 끝났을 때 이어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코막음에서 목도리 마무리하는 거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뜨다가 실 끝났을 때 새로운 실로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끝부분에서 실 연결하는 것보다 중간쯤까지 뜨고 중간에서 새로운 실로 바꿔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서 만약 실이 좀 넉넉하게 끝에까지 갈 정도로 딱 맞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에서 실 연결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겉뜨기 뜰 차례에서 실 바꿔주는 걸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겉뜨기 뜨기 직전 상황까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안뜨기까지 다 뜨시고요. 실을 뒤로 넘겨줍니다. 자, 실 뒤로 넘겨주고 이제 겉뜨기를 뜰 차례고 새로운 실을 잡아서 자, 꼬리실을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대고 마치 이 실로 원래 뜨던 것처럼 뜰 거예요. 자, 지금 끝난 실은 뒤쪽에 넘겨준 상태고, 겉뜨기로 뜰 차례고요. 일단은 겉뜨기로 뜨듯이 찔러 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실을 이렇게 여기 중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끝에 대두고, 이제 마치 원래 이 실로 뜨는 것처럼 감아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그리고 원래 계속 이 실로 뜨던 것처럼 맞춰서 떠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안뜨기로 뜨시던 차례든 겉뜨기로 뜨시던 차례든 그냥 원래 하던 패턴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벌써 실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 원래 뜨던 대로 계속 맞춰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여기 나중에 다음 단에서 뜨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묶어줄 거라서 지금은 매듭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원래 뜨던 대로 쭉 진행을 할 거고 다음 단에서 여기 지나가는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까지 뜨면서 지금 전 단에서 실 연결해준 부분 근처까지 왔고요. 자, 여기 원래 뜨던 대로 뜨면서 지나갈 거예요. 안뜨기로 뜰 차례라면 안뜨기로 뜨시고 뭐 겉뜨기로 뜰 차례라면 겉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닥이 지금 같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저는 지금 안뜨기로 뜰 차례라서 뜰 거고요. 여러분들은 원래 뜨셔야 하는 규칙대로 맞춰서 이어서 쭉 뜨시면 되세요. 자, 연결해준 부분은 코가 이렇게 원래 늘어지니까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한몇코더 진행을 해줍니다. 몇코 이렇게 더 원래 떠야 하는 규칙대로 진행해 주신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제 이두 가닥을 적당히 당겨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묶지 마시고요. 살살 당겨서 뒤쪽에서 봤을 때 뭔가 그 예쁜 V자 모양이 이렇게 잘 살아있도록 자, 이렇게 살살 묶고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 예쁘도록. 근데 뭐 이쪽이 앞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앞이 될 수도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고요. 이렇게 매듭 짓고 나중에 안쪽에다가 숨기면은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실로 연결하시면 되고, 그냥 끝났을 때, 새로운 실을 마치 원래 뜨던 실처럼 잡고 뜬 다음에 몇단 뜨고 나중에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실 묶는 방법 알려드렸고, 코막음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실 거의 다 소진할 때까지, 혹은 원하는 길이 될 때까지 목도리 쭉 길게 뜨시고, 이제 코막음 할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막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코막음은 언제든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뜨다가 뭐 이번 단에서 코막음을 해야 돼 이런 건 없고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됐겠다 싶었을 때딱 멈추고 이제 코막음 하시면 되고요. 보이는 코 모양대로 뜨면서 코막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꼬리실이 이쪽에 있건 이쪽에 있건 상관없이 그냥 보이는 코 모양대로 뜨면서 코막음 하는 게 가장 쉬워서 일단 첫 코는 원래 걸러야 하는 순서대로 거르는 게 맞지만 코막음 할 때는 떠줄 거예요. 왜냐면 거르고 코막음 하면 좀 헐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뜨고 코막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V자가 있으면 겉뜨기로 뜨고 가로줄이 있으면 안뜨기로 뜬 다음에 코막음 할 거고요. 지금 V자가 있으니까 겉뜨기로 뜨고 그 다음 코들도 코 모양 보면서 뜨면서 코막음 할게요. 겉뜨기로 뜨고 그 다음 코도 V자니까 겉뜨기로 뜨고 그 다음에 이 전에 있는 코 건져 올려서 덮어 씌워서 코막음 해줍니다. 자, 이제 다음 코 모양 보면서 가로줄 있으면 안뜨기로 뜨고 두코 모이면 전에 있는 코 가져와서 덮어 씌워서 코막음. 자, 또 가로줄 있으니까 안뜨기로 뜨고 전에 있는 코 가져와서 덮어 씌워서 코막음. 자, 이런 식으로 보이는 코 모양 보면서 덮어 씌워서 코막음 한 다음에 마무리 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코막음 다 해서 가져오시면 꼬리실로 돗바늘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코막음 다 하셨으면 실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쭉 당겨와서 코 사이로 실 한번 통과시켜서 잡아당겨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실이랑 꼬리 실은 돗바늘 이용해서 정리할 거고요. 돗바늘 연결해서 꼬리 실을 안쪽에다가 사이사이로 숨겨줍니다. 자, 이렇게 숨기고 바짝 자르고 또 꼬리실들
해서 옆면을 이렇게 타고 사이사이로 숨겨주세요. 중간에 연결된 실들도 매듭 찍고 이미 지어졌으면 상관없고 잘 이렇게 찍고 사이사이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좀 퍼지게 지나가게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같은 색상이니까 대충 왔다갔다 하셔도 대략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숨어듭니다. 살짝 자르고 또 이렇게 사이사이로 숨겨서 또 살짝 잘라서 이렇게 목도리 다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조그맣게 떴지만 여러분들은 길고 머나먼 여정 잘 끝내셨길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